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 튤립 얘기를 한번 좀 다른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이 피긴 폈는데 어때요? 능계승마하고 같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이파리가 다른 이파리 위에 튤립이 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에서 이런 튤립이 이렇게 피는 것도 되게 예쁘고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튤립만 잔뜩 있는 것도 되게 화려한 정원의 튤립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식물들이랑 역시 함께 피는 거에 대한 부분들, 혼식이죠. 이런 부분들이 주는 즐거움은 소박하면서도 아주 자연미가 있는 그런 과하지 않은 그런 자연미를 주는 그런 튤립의 연출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자단이라고 해서 튤립 못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네이버 밴드 정어 친구 밴드에도 올려놨는데 글을 사진으로 남기는 부분들이에요. 사진을 남기면 뭐 해서 이한 계절을 우리가 잊지 않고 겨울에도 가을에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되게 그 즐거움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사진으로 좀 남겨보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사진 찍으면 이런 부분들이 사진에서 담겨지는 즐거움이 큽니다. 제가 한번 땡겨볼게요, 얘를.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거 사진 한번 제가 찍어볼게요. 찰칵. 그다음에 다시 한번 찰칵. 다시 한번 또 위에서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위에서 한번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경관도 찍혀요. 여기서 제가 찰칵, 다시 찰칵. 그리고 다른 거 한번 찍어볼까요? 얘를 제가 아예 아래서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찍히나? 이렇게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하늘이랑 이렇게 찍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사진 찍어볼게요. 찰칵. 그다음에 또 한번 찰칵.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게 되면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진기가 많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기를 가지고 나는 사진을 잘못 찍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각도로 찍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로 찍는 것만 가지고도 되게 다양한 사진들을 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즐거운 게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을 이 카메라를 통해서 자연의 되게 섬세한 것들을 점점 많이 찍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 찍은 거는 정원 친구 네이버 밴드에도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사진기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찍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도를 바꿔가면서 찍을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표현이 되나 볼까요? 지금 제가 카메라에 보통 보면 이렇게 제가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점점 이렇게 좀 어두워졌죠.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지금 상당히 어두워졌죠.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밝게 해볼게요. 이게 아예 밝게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되게 쨍한 날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되게 이렇게 어둡게 할수록 이 심도가 깊어지게 되어지면서 다른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정원에서 각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이 카메라의 그 조리개 값을 이렇게 어둡게 했다가 그죠? 그다음에 또 밝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찍으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깊이 들어갔다가 그죠?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심도가 안 맞으면 가운데 누르면 다시 이렇게 저기 선명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찰칵. 그다음에 멀리서 찍었거나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그리고 아니거나 다른 식물이랑 매치해서 또 찍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제가 찍어볼게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요런 각도는 또 어떠세요? 요런 각도도 지금 보면 전혀 다른 튤립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 각도를 내가 어디다가 놓고 찍느냐에 따라서 튤립이 같은 튤립이라도 다른 튤립처럼 지금 여기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저쪽에서 찍던 거하고 아예 전혀 다른 쪽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SNS 사진 보내실 때첫 번째 각도를 여러 가지 각도로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보고 사람이 볼수 없는 그러한 경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렌즈를 밀었다가 당겼다 하는 것들도 잘 조정해 보시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되게 재미난 영상을 사진으로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튤립에 대한 얘기하면서 사진까지 한번 더 얘기해 봤는데 이 화려한 봄, 그죠?
구근이 없으면 정말 봄의 색깔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봄의 색깔들을 사진 속에 한번 재미나게 담아보는 것도 정원에 대한 큰 즐거움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어였습니다. 사진 이거 네이버 정원 친구 네이버 밴드에 올려놔 볼게요. 안녕.